안녕하세요. 민성아웃시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 문산에 위치해 있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못 참을 만한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하나 촬영하러 이렇게 문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100평에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단층으로 된 단독주택이라서 이런 단층 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가격도 3억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또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 앞에서 입지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까지 2.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학교가 3.5km, 고등학교가 3.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떨어진 위치가 문산 시내입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 문산역까지 2.6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형마트까지가 4.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km 이내에 기본 이상의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파주 문산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이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서울은 은평구 구파발입니다. 32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상암까지가 37km, 김포공항까지가 39km인데, 시간상으로 본다면 상암이 가장 가까운 33분, 구파발이 37분, 공항까지 39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소요되는 기준 시간은 여기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를 타고 갔을 때 기준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독주택은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채가 지어져 있고, 이쪽에 있는 한 채는 건축주 사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두 번째에 있는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100평. 건축 면적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평으로 만들어 놨고요. 목조 주택입니다. 외장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갖춰져 있는데, 오폐수 직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이렇게 두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주택의 뒷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텃밭 등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를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죠. 또 돌아서 쭉 따라 들어가면 앞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텃밭처럼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고, 뒷공간을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 앞에 메인 마당이라고 봐야 될 공간입니다. 아주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하기 편할 정도는 된다. 예, 그 정도 크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수도는 여기 데크가 설치된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앞은 이렇게 나무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에 전기 콘센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가로 세로 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4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중문은 망입니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이고, 방이 3개인데 2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먼저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현장은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에 옵션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인데요. 침실 1번, 예, 방 크기가 안방이라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욕실이 있어야겠죠? 예, 이 안쪽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크기도 샤워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저 끝에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붙박이장 아닌가 했는데, 열어보니까 깜찍하게도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었습니다. 아주 넓지는 않은데요. 기본 수납이 가능할 정도는 되니까. 예, 여기 수납장 안에다가 옷가지 등은 기본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예, 드레스룸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침실 2번이 있는데요. 침실 2번은 살짝 꺾여 있습니다. 요 길이는 꽤 되는 편인데 살짝 꺾여 있다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전체 크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요 메인 공간 자체가 성인이 쓸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놨으니까요. 작은 방은 아닙니다. 자, 창도 이쪽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 예, 침실 2번도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단 수납장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는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인데요. 단층으로 30평인 것 치고는 거실이 조금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이 4,000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꽤나 넉넉한 거실로 만들어 놨고요. 좀 특이한 건 거실 층고가 여기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낮아지는데 저 낮은 쪽이 2,800 정도 되고 높은 쪽은 3,000이 훌쩍 넘으니까 꽤나 높은 층고로 만들어진 거실이라서 크기도 크기지만 개방감도 느껴지는 그런 거실 공간입니다. 자, 전망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방향은 정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집이 앞에 딱 있는 게좀 아쉽긴 해도 이쪽으로 해를 잘 받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오는 집은 아닙니다. 또 이쪽도 뻥뻥 다 뚫려 있고요. 오늘은 날이 좀 흐려서 해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왔을 때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이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도 공간 자체는 넉넉한 편인데 드레스룸이나 뭐 붙박이장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붙박이장은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단층인데 방세 개도 넉넉한 편이고 거실도 넉넉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주방도 한쪽으로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 주방 크기도 결코 작지 않더라고요. 자, 이쪽에 냉장고 한 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기본 이 주방의 형태는 그냥 일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쭉 상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이 꽤나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식탁 등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식탁을 여기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 위에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 쪽도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리를 할때 창을 좀 열어 놓으면 냄새 나는 요리들은 환기를 빨리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방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한대 있는데 다용도실도 좀 넉넉한 편이라서 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꽤나 깊숙한 편이고 폭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서 수직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고 남는 공간에다가 김치 냉장고 등을 놓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단층 전원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짧죠? 2층으로 올라가서 뭐 2층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영상이 좀 길어질 텐데 오늘 전원주택 현장 소개 최초로 10분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났는데요. 단층 전원주택 많이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살기에 적당한 그런 전원주택 현장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